하루의 리허설 준비하겠습니다. 잘못 밟고 찬이 형 너 너무 무겁게 딱 밟고 중심을 못 잡고 딱 넣어졌을 때 한이랑 부딪힐 뻔했는데 심지어 타이밍도 너무 늦어서 현진이까지 백플립도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실수 네 가지인 거예요. 그게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. 굉장히 부딪혀도 늦으면 안 돼 오늘. 오는 거 늦으면 얘 못 뛰어 절대로. 제 실수였어요. 1인 점팔? 아니 그냥 중심을 못 잡았어요. 그냥 무거웠지, 내가 밟았을 때.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면 돼. 자. 어차피 이따 한 번이니까 그냥 너 편한 대로 밟아. 상관없어. 괜찮아? 어우, 진짜 미안. 아, 괜찮아. 괜찮아, 하던 대로만 하면 돼.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걱정 안 시키려고 그냥 순화해서 말하긴 했는데 사실 그게 되게 걱정은 됐거든요. 사실 이제 제가 다치면 이제 저는 괜찮은데 릭스는 고난도의 안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다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. 절대로 틀리지 않게 꼭 잘해야겠다. 이거 원테이크인데 우리가 스키즈다.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정말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. 아, 너무 긴장해. Don't be nervous. 긴장할 거 없어. 긴장하지 마. You good? Yep. Okay. Think you got too much on your mind, yeah? 신경 쓰고 있어. Yeah. Maybe don't think too much. 신경 쓸 게 많아서 포인트. 신경 쓰는 거 you should have just finished all that with on practice days. But today you just gotta just do it. Like you know what I mean? 필릭스나 애들 좀 되게 생각이 엄청 많아 보이더라고요. 홀린 듯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 어차피 열심히 연습했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즐겼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침착하게! 침착하게! 흥분하지 말고! 파이팅! 다 했어. 자, 사고 안 나고 안 다치게. 오케이! 첫 팀이시니까 잘하자. 오케이? 오케이! 자, 원, 투, 파이팅!